여기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걸 리뷰해보려고 해요. 사실 뭐 리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이 제품은 저도 출시 전부터 기대를 좀 하던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로지텍의 MX Anywhere 시리즈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새로 나온 MX Anywhere 3입니다.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셨더라고요. 일단 박스부터 열어보면 안에는 제품 본체와 USB 수신기 그리고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래파이트 제품이고요. 페일 그레이와 로즈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확실히 작은 편이고 사이드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립감을 생각해서 유선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크기는 작은 제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지텍 패블 M350도 작은 마우스인데 이것보다 세로 길이가 더 작아요. 그래서 손이 작은 분들 또는 여성분들이 쓰기에 가장 적합해 보이고 손이 큰 남성분들은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 작다 보니까 휴대성은 확실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서 만족감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맥스피드 휠, 무한 휠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전자 마그네틱 스크루 휠인데 이게 상당히 편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무한휠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마트하게 무한휠, 프리스핀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휠, 레칫 모드에서 빠르게 스크롤을 해주면 자동으로 프리스핀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모드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걸 다른 걸로 커스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휠, 이거 써보신 분들은 이게 없으면 엄청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편하고 좋은 기능입니다. 휠을 보시면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빠르게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휠이 작동할 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직접 들려드리면 소음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클릭 소리는 일반적인 소음이 발생합니다. 무소음 마우스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 완전히 조용한 환경, 조용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우스에는 총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휠 버튼, 그 아래 버튼, 좌측에 있는 2개의 버튼, 이 4개의 버튼 모두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저는 휠 버튼은 그냥 두고 아래 기본적으로 모드 전환으로 세팅된 버튼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모드 전환을 쓰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버튼은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인데 이거는 복사, 붙여넣기 이걸 로 바꿔놓아도 좋겠더라고요. 모든 버튼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확실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당연히 포인터 속도, 스크롤 색이 조절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드 전환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정식 명칭은 스마트 시프트로 사용자가 돌리는 속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무한일 모드로 변경해주는 거죠. 자유롭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좋은 점은 3개의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단 버튼을 통해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죠. 보시면 바로바로 전환해서 기기를 옮겨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서든 쓰기 좋은 제품인 이유는 다크필드 센서로 유리, 거울은 물론 거의 모든 표면에서 사용이 가능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다녀서 환경이 바뀌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겠죠. 집에 적당히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인덕션 위에서 촬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건 인덕션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죠. 매번 스마트폰에서는 인덕션 이야기를 하지만 인덕션. 사실 인덕션. 저희 집에는 인덕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겉은 촉촉하고 속은 바삭한 놈이라고요. 저 이렇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어쨌든 이 위에서도 마우스가 작동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펫 위에서도 작동이 잘 되죠. 물론 크롬 아령 위에서도 작동이 잘 됩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마우스가 쓰고 싶어진다? 그럴 때 쓰시면 오케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기능이 있다면 가로 스크롤입니다. 좌측에 있는 버튼 중 아무거나 누르고 스크롤을 하면 화면을 좌우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엑셀 같은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거예요. 키보드를 쓰지 않고 마우스만으로 상하좌우 모두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이 제품은 먼저 말씀드렸듯 크기가 작아요. 무게는 99g이고 그래서 확실히 사용자가 갈릴 수 있는 그런 마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출장이 잦으신 분들, 밖에서 노트북을 자주 쓰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손이 너무 크신 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한 번 충전하면 70시간이 아니라 70일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분 충전만 해도 3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배터리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봐요. 그 점에서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 가격은 99,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의 마우스는 아니에요. 분명 고가의 마우스이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이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하지만 확실히 사용해보니까 이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무용의 끝판왕이다, 출장용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불리는지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구매하시기 전에 항상 본인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꼭 따져보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